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힌터 레벨은 13대13. 지금 호그라이더를 먼저 보냈습니다. 바바리안으로 방어를 해줍니다. 호그라이더가 한 대도 때리지 못하고 방어가 됐고, 지금 다음 카드는 미니언 패거리입니다. 미니언 패거리에 방구를 전으로 방어를 했고, 지금 2200까지 데미지를 크게 입었습니다. 에스피병 그리고 바리안이 나왔습니다. 2200대 2200,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상대는 지금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파이어볼로 바바리안을 정리를 했고 1300까지 데미지를 줬습니다. 고블린 오두막으로 바바리안을 가운데로 끌어줍니다. 화살이 있네요. 화살 카드는 엘릭서 정제소를 오른쪽에 설치를 해줍니다. 광구 견제는 발키리로 한번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호그라이더 뛰면서 예측 파이어볼 준비. 나갔습니다. 예측이. 하지만 데미지는 충분히 줬고, 방구 예측 실패. 호그는 방어가 잘 됐지만 저 방구가 데미지를 잘 줘서 600대 700 상황까지 왔습니다. 화력을 주면서 오. 호그라이더 왼쪽 프로세스 타워 뺐습니다. 크라운 하나 얻어가면서 방구 견제 바바리안 성공. 호그라이더 방어 실패. 한대 때렸습니다. 260대 떨어버리면 깨지죠. 이제 미니언 패거리가 나오면 마법사를 바로 넣고 호그라이더 뜹니다. 마법사가 제 역할을 특히 해주고 있습니다. 파이어볼이 고블린 오두막과 프린세스 타워를 잘 넘어가고, 머스킷병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화살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 발키리와 바바리안을 잘 방어를 했고, 1700대 1800, 프린세스 타워는 1700대 1800, 킹타워는 3900대 2800으로 지금 타이브레이커를 가면 이기는 상황이지만, 지금 누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태는 끝나고, 바바리안 방어죠. 파이어볼이 지금 때마침 잘 들어와서 마법사가 방어됐고, 미니언 패거리에 대해서 안전으로 방어했습니다. 아, 파이어볼 잘 들어왔어요. 900대 1300이면 지금 바바리안이 600까지 지금 공격이 들어갔고, 방부 견제 성공. 이 지금 웨이브가 제일 중요합니다. 400대
파이트! 광부가 딱 한 대만 더 때렸어도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광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고 호그라이드 보내면서 파이어볼과 감전 사용한 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아, 오른쪽 프린세스 타워 체력 17 남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